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. 날로 먹든 가열해서 먹든 발암 억제율 80% 최강의 항암식품입니다. 여러분들이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 막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생으로 날것 그대로는 괜찮은데 뭔가 가열하는 과정에서 뭔가 가공하는 과정에서 뭔가 영양소가 파괴가 되고 거기서 항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뭐 이런 식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식품은요, 생으로 먹든, 쪄서 먹든, 구워 먹든, 어떻게 해서 먹든지 간에 이 발암 억제율이 80% 이상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.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 도서는요, 암 억제 식품 사전이고요.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. 암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것이 채소류입니다. 제 영상을 계속 봐주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. 그 중에서도 특히 가지와 브로콜리에 강력한 발암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. 시노하라 부장과 그 연구팀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. 일상적으로 먹고 있는 채소와 과일 16가지를 선별해서 발암 억제 물질의 존재 여부를 연구해 봤습니다. 이 실험에서는요, 채소 13종류, 과일 5종류, 이들 채소와 과일들을 40% 에탄올을 이용해서 성분을 추출합니다. 그 성분 중에서 비타민C나 시스테인 같은 저분자 성분은 제거를 했고요. 조정 처리를 거쳐 수용성 고분자화분을 만들었습니다. 발암성 실험을 실시하여 강력한 발암 물질, TRP2의 발암성 억제 효과를 조사했는데요. 그 결과 실험한 모든 야채에서 발암 억제 효과가 확인이 됩니다. 이 중에서도 가지는 82.5%라는 뛰어난 억제율이 나온 겁니다. 앞에 보시면은 실험 채소 13종류와 과일 5종류가 쓰였는데 이들 모두에서 발암을 억제하는 성분이 이제 나왔고 특히 가지에서 82.5%가 나왔다라는 거예요. 실제 조사 결과를 보면요. 그 가지를 보면요. 왼쪽은 비가열이고 오른쪽은 이제 가열된 부분인데요. 가지는 비가열된 부분을 보면은 82.5%, 브로콜리는 79.5%, 소통채는 77.6%, 시금치는 76.7%, 오이는 75.5%, 피망은 73%, 우엉은 67.8%, 무는 48.3%, 토마토는 46.1%, 양파는 35.8%, 양배추는 35.3%, 감자는 25.3%, 당근은 24.5%, 사과는 58%, 여름 감귤은 20%, 뭐 이런 건 있는데요. 근데 가열된 부분 볼까요? 가열된 부분 봤더니 오른쪽에 가열된 부분인데 오른쪽은 가지는 82.3%, 브로콜리는 74%, 소송채는 75.7%, 시금치는 74.2%, 오이는 58.3%, 피망은 52%, 우엉은 64.6%, 무는 39.3%, 토마토는 26.8%, 양파는 12%, 양배추는 21.7%, 감자는 12.3%, 당근은 26.3%, 사과는 35.4%, 여름 감귤은 14.4%. 뭐 이런 식이 있는데, 보시면은 이제 가지가 가열과 비가열 부분에서 80% 이상의 굉장히 그 발암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또 연구팀은 썰어놓은 야채, 동결 건조된 야채, 그리고 향신료를 이용한 고분자 화합물을 백도씨에서 20분간 가열할 실험을 했습니다. 여기서도 여전히 가지는 82.3%의 발암 억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. 대단하죠, 가지가? 뭐 어떻게 먹든지 간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발암 억제 효과가 있다는 거. 세 가지 야채의 발암 물질 활성 억제율을 이제 살펴보면요. 가지와 브로콜리와 시금치를 가지고 다양한 그암그 발병 원인 물질 이걸로 억제율을 확인해 봤는데요. 뭐 니트로소아민, AF2, 벤조피렌, 뭐 스테리그 마토시스틴, 뭐 아프라톡신 뭐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데요. 굉장히 가지와 브로콜리, 시금치가 모두 이들 그 발암 물질에 모두 억제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특히 가지 같은 경우는 아플라톡신에 대해서
89.1%, 그리고 TRPP1에 대해서 86.2%의 높은 이제 발암 억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. 우리가 보통 이제 요리를 하거나 보통 찌거나 볶는 경우가 많죠. 요리할 때 뭐 생으로 먹는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. 근데 이 조리 방법에 따라서 이 발암 억제 효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은 굉장히 큰 장점이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. 야채는 날것을 먹거나 무침이나 찜으로 또 조리 방법을 바꿔가면서 많이 먹는 게 중요합니다. 근데 우리가 많이 먹지 못하는 이유가 야채와 과일이 좋다는 거 알지만 많이 먹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. 그것은 쉽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물리고 또 뭐 고기나 이런 거에서 맛이 없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덜 먹게 되는 건데 뭐 어떨 때는 튀겨서 먹고 어떨 때는 구워서 먹고 어떨 때는 생으로 먹고 어떨 때는 삶아서 먹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조리 방법을 통해서 야채를 먹는다면은 이전보다 훨씬 물리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겠죠. 그럼 더 많이 먹게 될 거고 그럼 더 많이 먹는 만큼 발암 억제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조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발암 억제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채소와 과일이 가진 장점 중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되는 겁니다. 그럼 가지를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요? 자기 가지를 잘 고르는 법. 전체적으로 윤기가 도는 것. 그리고 꼭지의 단면이 싱싱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 신선한 것은 꼭지에 있는 가시를 만지며 따끔하게 찌르는 느낌이 듭니다. 그럼 가지를 사면은 잘 보관도 해야겠죠? 일단 기본적으로 냉장 보존을 해야 되고요. 보존 온도는 5도 이하가 되면 안 됩니다. 너무 이제 차갑게 하지 마시고 5도 이상에서 좀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결론을 말씀드리면 암 환자에게 야채는 생으로 굽든 뭐 생으로든 굽든 찌든 뭐 다양한 형태로 충분히 먹는 것이 좋다. 이렇게 다양하게 먹는 거는 이제 더 많은 양을 섭취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. 이 가열 과정, 가공 과정에서 영양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가지는 가열하더라도 파괴되지 않더라. 그래서 이 가지는 여러분들이 먹기 편한 방법으로 먹기 좋은 방법으로 최대한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다양하게 조리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저는 이제 가지 하면은 가지 튀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 제가 중국집에서 이제 처음 먹어봤는데 이 가지 튀김이 정말 탕수육보다 더 맛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가지 튀김 못 먹으신 분이라면은 한번 이 가지 튀김을 드셔볼 것을 저는 권하고 싶어요. 우리나라가 가지를 먹는 게 뭐 좀 데쳐 먹는 정도, 무쳐 먹는 정도인데 이 가지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들이 있더라고요. 다른 나라에는. 그래서 이 가지튀김 저 완전 강추드리고요. 그래서 이렇게 뭐 다양한 형태로 자신의 입맛에 맞는 형태로 최대한 다량의 채소와 과일을 좀 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뭐 몸 안에서는 암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분들 힘이 키워지고 암을 앓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이제 발암 억제율을 높일 수 있는 암이 싫어하는 몸이 되는 거죠. 그렇게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